예수님을 일심으로 믿으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돼서 거룩해진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세게 지르면서도 꼭 이걸 강조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자녀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가 다 탕감된다 이 얘기까지만 들으시고 책을 덮으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하고 믿는다는 게 뭐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말을 좀 이게 좀 세게 해놔서 그러죠. 팜플렛에 실 제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거까지 읽으셔야지 나중에 그거 못 봤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됐다는 건요. 다른 제사장들은 육체적 한계가 있고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양반들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올라서죠. 예수님은 안 그래요. 율법에 의한 그런 구원은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성령에 의한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하느님 옆에 계시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됐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말이 좀 과한데 믿기만 하면 근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성령과 만날 정도로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정도 믿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성령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모든 걸 모른다 해버리시면 여러분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걸 하나도 안 세우시면 보통 기도를 해도 여러분 거를 들고 기도하니까 통하지 않은 척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거기랑 통하려면 여러분도 시공을 놔야죠. 다 놔야죠. 그러면 통해요. 진짜 순종을 하면 통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통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성령의 맛을 보여주셔도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실족하면 이제 욕을 써놓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뒤에 보면.